내벽은 다쳤습니다. 전정만 지금 아직 못친 상태고, 내벽 합판은 끝났고요. 수전도 달아가지고 뭐 테스트 다 해봤고요. 냉수, 온수 지금 배관 다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도 냉온수, 변기, 세면기, 샤워기, 비데 콘센트 한 개까지. 화장실 천정은 매입등으로 달았습니다. 저 상단에 벽 쪽에다가 환풍기를 화장실 등을 켜면은 환풍기가 같이 돌아가는 식으로 같이 물려놨습니다. 거실도 이렇게 누바를 치고 조명을 달고 작업을 계속 해야겠죠. 오늘은 루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도배는 뭐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요. 천정은 루바 치고 벽은 파데를 발라보다가 너무 힘들면 실을 할 겁니다. 일단 이 천정이 쫄대로 좀 대고 작업하고 남았던 이런 짜투리 쫄대도 최대한 다쓸 겁니다. 루바를 잡아주는 사항만 있으면 되니까 천정에다 그냥 F30 타카로 루바를 바로 쳐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목공본드를 발라서 올려붙이면 되고요. 7mm 합판 쫄대를 붙여가면서 루바도 같이 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작업해 보겠습니다.
삽목은 3m 60짜리 12자짜리 밖에 없어가지고 8자짜리 이 삽목으로 한 단에 3,00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29,000원.